안녕하세요. 마이리얼 트랩 이동건입니다. 공유 경제는 크게 유형적인 거 뭐 이제 집카는 이제 자동차를 공유하고 에어비앤비는 집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이제 무형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흔히 뭐 이제 스킬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가진 탤런트를 공유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이리얼 트랩은 이제 현지인들이 가진 현지 지식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살면은 뉴욕에서 이제 가장 맛있는 맛집이라든지 뉴욕에서 가볼 만한 현지인들이 알 만한 거를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행자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노하우를 이제 직접 가이드 활동을 함으로써 공유하는 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유 경제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공유 경제 같은 경우에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말도 쓰듯이 이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빌려주거나 공유하거나 그 빌려주고 공유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기회를 보고 비즈니스나 스타트업들이 그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요. 이게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같은 커뮤니티 혹은 가까운 지역 커뮤니티에서 빌려주고 또 이제 빌린 걸 갚고 이런 활동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온라인 특히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나 웹이 발전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근접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 초국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번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가이드하는 행위는 꼭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 법적으로 저촉되는 행위이고 저희는 그 부분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저희 포함해서 다른 공유 경제 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